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한면의 제3정치 콘서트에서는 그 대선 후보 초청 대담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강지원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초당적 화합 정부와 홍익 자본주의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지원 무소속 대선 후보님, 그리고 한면희 공동선 제3정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선이 사실은 뭐 이렇게 삼강구도로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군소 후보군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 언론상으로 이렇게 잘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한번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에게 요즘 별명이 여러 가지가 붙었어요. 군소 후보. 이것도 별명이고요. 처음에 출마 선언했을 때는 뭐 돈키호테 같다, 뭐 네. 이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또라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좀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부드럽게 설명해 주신 분은 꿈꾸는 소년 같다. 꿈꾸는 소년. 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여러분,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맞다 말이죠. 꿈에 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무슨 욕심을 가지고, 권력적 야심이나 욕망을 가지고 출마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봉사적인 자리여야 되고, 헌신하는 자리이지. 그거 그 나이에 지금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말이죠. 1년에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이런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일자리 없는데 자기 자신 일자리 하나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월급 낼름낼름 받아먹는 거 그거 마음에 듭니까? 그거 흔쾌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걸 월급 다 내놓겠단 말이에요. 나는 봉사적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리고 월급 다 내놓고, 심지어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다음 정부에서 이 장관 같은 거, 뭐또 장관급 이상 이 공무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다 봉급 받나 보자. 강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60대 전후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말이죠.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운이 좋아서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그 낼름낼름 받아먹는 거, 그 마음이 편합니까? 저는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장관도 자격이 없고 대통령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냥 다 내놓고 오로지 봉사한다. 봉사한다. 이런 봉사를 자세로 위해서.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도 현재 뭐 인사 말씀하시면서 뭐 간단하게 요 대선 구도에 대해서 좀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하시죠. 네, 뭐 일단 그이현 시점에서 제3정치의 필요성은 국민들에 의해서 잘 인식되고 있다. 기존에 전통적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일리 정치 세력들이 지나치게 그 정쟁 위주로 가다 보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가중된 상태에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정치는 이내 바탕을 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금방 우리 강지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직을 명예로 알고, 그리고 국가에 또는 사회에 진정하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정쟁도 부식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실제로 공동체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공동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덕 있는 사람들의 명예로운 행보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쳐줌으로써 명예를 중시하는, 따라서 사회에 덕이 넘쳐나는, 그래서 공동선이 이룩되는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또이 강정 후보님하고도 그 맥이 좀 맞닿아 있어서 오늘 귀하게 모셔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아무래도 이제 나오신 분들은 아시긴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주변에 오늘 방송이 있다고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아직 후보님이 나오셨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홍보를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방송하니까 좀 와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출마의 변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나오셨는지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면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우리 사회의 그 정치판을 들여다본다면 온통 갈등과 대립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뭐 좌우, 보수, 진보,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세대 간 온통 이런 그 이 갈등의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대변하듯이 오히려 앞장서서 싸움박질을 해야 되는 데가 바로 정치권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이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방금 제3정치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륙 세력과 이 해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대륙입니까? 해양입니까? 우리는 대륙과 해양이 합쳐지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양 세력과 서양 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어느 한쪽을 채택할 때 늘 편파적인데 빠질 수밖에 없죠. 남과 북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늘 이분법적인 대립구조에서 초월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뭐 일찌감치 뭐 국회의원 나부랭이도 하고 말이죠. 장관 나부랭이도 하고 해가지고 뭐 경력을 쌓았을지 모르죠. 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래서 저는 모두 거절하고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7년 동안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매니페스토, 네. 정책 중심 선거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 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동안에 2006년 5.16 네. 몇 달이죠 그때? 깜빡하네요. 2006년 그때 이제 지자체 선거가 처음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지자체 선거 있고, 국회의원 선거 있고, 대선 용도. 네. 그렇죠. 이제 두 번이 텀이 돌아온 이 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못된 선거 좀 하지 말고, 네. 맨날 돈 선거, 지방 선거, 지역감정 선동하고 조직 선거 하는 거,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은 척도 하잖아요. 그래 두고 보십시오. 이제 또 한탕 폭로들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렇게 7년 동안 떠들었는데 불구하고 깜짝도 하지 않는 정치판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네. 이걸 어떻게 몽둥이에서 두들겨 패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주창해 온 것을 가장 보범적으로 전범을 보여주자. 정책 선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라고 해서 그대로 보여주면 네. 그러면 저 사람들 따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 지금 많이 따라왔습니다. 지금 요새 그 모 당의 그 기자회견하는 그 장소 뒷면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세요. 이제는 뭐 정책 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책이라는 소리를 해요. 또 그냥 시장 가서 악수하고 다니고 무슨 저 어린이집 찾아가지고 찾아가고 말이죠. 여기서 떡볶이 사 먹고 평소 하지 않던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짓 하고 말이죠. 근데 또 말 좀 추고 말이에요. 말 좀 추고. 네. 이제 하고 다니는 게 다 이벤트 선거, 이미지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네. 거 하지 말고 네. 당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내놓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욕을 많이 했어요. 무슨 욕을 했느냐. 여보세요. 지금 시장에 가서 민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민심을 들으려고 한다면 이제 경청해가지고 되냐. 대통령 나오려고 하는데 일정없이 다 돌아다니면서 민심 경청하고 이제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정책 내놓기는 커녕 그저 그냥 뭐 민심 탐방한다고 TV 카메라가 오니까 아, 이거 뭐 폼이나 재고 말이죠. 그 오래도 안 있어요. 한 10분 있다 떠나요. 10분 있으면 떠나요. 그래요. 다 알아요. 다 알아. 우리 국민들이.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생쇼 비즈니스다. 생쇼 선거를 한다. 라고 이제 비판을 해왔거든요. 그따구 짓 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요즘은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자이크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만하면 그것도 많이 발전한 거다. 아무래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니까. 제가 좀 예. 싫은 소리를 좀 하고 했더니 이제 예. 뭐 좀 따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정책들 좀 많이 넣어놨는데 아직 100개 가는 데가 많아요 지금 네. 여러 군데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좀 공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유를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사실상 이제 그런 역할로 또 이제 좀 비춰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나갈 때 다 당선을 목표로 나가시는데 나가실 때 이제 가족의 또 이 여러 가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네. 뭐 그 사모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반대했죠? 반대했죠. 왜냐하면 말이죠. 멀쩡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간다고 하면 네. 그 말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안 말리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당연히 집사람이 펄펄 뛰고 난리가 쳤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아, 사모님 문자가. 문자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렇죠. 공간에서 문자가 중요하죠. 아 이제 이제 제가 출근하자 이제 이렇게 왔어요. 네. 한참 있다가 네.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나를 비행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네? 제가 비행 청소년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그 비행 청소년들에게는요 무조건 뭘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못하게 하면 더 비행이 커지거든요. 네. 상상이 가시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하게 하고. 그런데 더 일탈되지 않도록 네. 이게 지도하는 게 이 청소년 이 선도하는 데 이 최고의 비법이거든요. 네. 사춘기가 네. 또 한 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춘기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제가 한 일에 있어서 혹시 제가 초심이 흔들리거나 네. 일탈되거나 그런 것은 이제 좀 막아 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국가권익위원장 이걸 사표를 냈는데. 네. 아니 도대체 이 사표를 한 달 반이나 쥐고 있다가 뒤늦게 또 반려를 했어요. 반려가 돼. 그럼 지금도 출근하고 있어요 도대체. 아니 그럼 왜 남의 마누라한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아 참 이 참 진짜. 저 제발 좀 사표 좀 빨리 좀 사표 돈 내려고 또 돈 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공직이 계신 거니까 네. 선거 운동에는 또 참여가 좀 애매하신 그런 상황이. 그게요. 네. 전에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현직 판사의 남편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판사분이 낮에는 법원에서 판결문 쓰고 네. 밤에는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합법인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일과 그, 끝난 뒤에. 네, 일과 끝난 뒤에. 그래서 이건 일단 합법이다라고 이제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아, 그러니까 집사람의 경우에도 낮에는 일을 하고 그치. 저녁에는 뭐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런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낮에 사람하고 밤에 사람이 구별이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저 사람은 낮 사람의 행동이고 저 사람은 밤 사람의 행동이다. 구별이 됩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해괴망측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네.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모범이 돼야 할 사람으로서 네. 저는 이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다시 뭐 사의를 표명한다고 하니 또 이제 또 갑자기 또 반려했는데 또 내면 또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예의도 알잖아요. 그렇죠. 에, 그러니까 좀 예의를 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같이 계속 같이 이렇게 비행 청소년이 된 남편과 같이 살아주시니까 그 말도 고맙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모님 김영란 이제 전 대법관님의 경우에는. 예, 대법원 판사 시절에 보통 독수리 오영재라고 해서 그 우리 사회에 그 이렇게 정체되고 낡은 식견을 넘어서는 판결, 당시로서는 뭐 진보적 판결을 한 독수리 오영재 중에 한 분이셨죠. 네. 아마 거기 이제 영향을 뭐 주셨는지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낡은 보수와 진보의 적대적 정치를 사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나서서 외쳐야 되겠다. 아마 이런 의지로 출마를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네.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네. 그렇죠. 제 집사람의 경우도 이제 무슨 독수리 오형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무슨 국가 안보라든가 무슨 이 국가보안법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들, 어려우신 이들을 위한 쪽은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사람을 보수냐 진보냐라고 못을 박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좀 어렵고 형편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본주의에 관한 생각들도 저는 이제 투트랙의 팔리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제 뛰어넘어야 할 게 뭐냐. 네. 이분법적인 양극화입니다. 이거 뛰어넘지 않으면 이 나라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온통 국회의원들도 딱 반쪽아리가 나가지고 편파적으로 편파성에 빠져 있죠. 이러니까 탕평 인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대립과 갈등, 편파성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더 큰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좌우를 다 본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새가 높은 데를 날아보세요. 그럼 좌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좌면 좌 우면 우 어느 한쪽에 자기 자신을 틀어봤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아주 이제 다들 우파 꼴통 좌파 꼴통이 되고 이런 식으로 꼴통적 사회를 살아왔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세상을 좀 뛰어넘어서 네. 새가 높이 날면 날수록 전체가 다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높은 높이 나는 새가 될 수는 없을까.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이 말씀이 그대로 네. 이어받는다면은 새가 날아갈 때 사실은 어떤 때에는 왼쪽 날개 주안점을 두어서 좌로 날아가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오른쪽 날개 주안점을 두어서 오른쪽으로 날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몸통으로서의 머리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 그럴 때 머리로서의 몸통 또는 가슴이 지향하는 태도가 왼쪽에 예를 들어서 좌익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익을 균형감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런 선상에서 좌우의 두 날개로만 정치를 풀고자 하는 정치는 이제는 낡은 정치 그래서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네. 여겨진 거고요. 그런 선상에서 이제 제3정치가 논의되는 거고요. 제 경우에도 인해정치라고 해서 사실상 그 자본주의에서는 이기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 요동을 칠 수밖에 없죠. 자본 자체가 욕망이죠. 네네. 그래서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기심은 위축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 미덕은 강화시키는 정치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선상에서 프랑스 대혁명 때 논의됐던 자유평등 박애거든요. 그것의 동아시아적 버전이 인해이기 때문에 인해가 가슴, 머리로서 왼쪽의 자유, 왼쪽의 평등, 오른쪽의 자유의 가치를 조절하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네. 강주원 변호사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고민과 사고 속에서 이런 새로운 정치로 뭐 비행 청소년 대접을 본의 아니게 받으면서 자청하시면서 나선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말씀이 너무 유익해서 네. 제가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한 교수님께서 인애 참 어질고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잔들 잘 쓰는 표현 중에 이 강지원의 뱃사공론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다. 뱃사공론. 이 바다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다는 늘 파도가 있기 때문에 크고 작든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 하겠죠. 그러면 이 뱃사공이 이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라고 하면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됩니까? 왼쪽이죠. 당연히 왼쪽이 됩니다. 근데 나는 우익이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힘을 실어보십시오. 그러면 뒤집히겠죠. 네. 자, 그리고 배가 왼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 오른쪽에 힘을 실어야 되는데 계속 왼쪽으로 힘을 더 실으면 또 뒤집어지겠죠. 네. 가라앉을 겁니다. 이런 이치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오른쪽 페달을 밟았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쫙 기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 밟아야 됩니까? 왼쪽. 당연히 왼쪽이죠. 또 왼쪽 페달을 밟은다면 오른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이게 자연의 이치인데 우리가 그것을 늘 망각하고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빠져서 자기 자신이 함정에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네. 그게 방금 우리 한명 교수님께서 이 두뇌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쪽 날개로 두뇌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뇌는 어느 쪽에 힘을 실을 것인가 그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쪽에 힘을 실었습니까? 힘없고 기울어진 쪽에 약한 쪽에 머리를 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반대쪽이 안 되겠죠. 그럼 반대쪽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또 반대쪽에 힘을 실으면 그 반대쪽에 힘을 실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가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선거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뭐 잘 사는 사람을 만들겠다, 뭐 부자 나라를 만들겠다, 이따 소리 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사랑과 자비. 그리고 호익정신이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건 차원이 벌써 물질적으로 부자 되는 나라, 잘 사는 나라하고 다릅니다. 네. 우리 사랑의 마음 가지고, 자비의 마음으로, 또 호익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살아간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저는 세계 질서도 홍익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익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예. 말씀을 조금 이렇게 이어가도 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한 말씀만 이어가시고 그 다음 그럴까요? 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얘기 나. 예, 예. 사실 이제 출마 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구도가 이제 제3의 어떤 정치 구도.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이제 인애와 자비의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무소속 돌풍이 또 올해 선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현재 정당 질서상에서
무소속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존의 여야의 정치를 이제 혐오하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소속 좋다 뭐 이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딱 그 일종의 게임에 어떻게 보면 게임의 룰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관전할 때랑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 저 이 무소속이냐 아니냐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 정당을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일부러 안 만들었는데 일부러 안 만드신 거예요. 이 무소속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아, 무소속을 오히려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정당을 안 만드셨다? 네, 그렇죠. 예. 지금 갑이라는 정당이 있고 을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네. 두 정당이 온갖 싸움박질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네. 일어나면 네. 싸움박질이고 자고 일어나면 뭐 대선비리 터지지, 네. 공천헌금 터지지.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갑을 정당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죠. 네, 제가 좀 점잖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두 정당에게서 네. 그 무엇이 잘못됐다고 파악할 것인가 네. 이 논점이 중요합니다. 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싸움박질이죠. 그렇죠? 도대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통과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 협상하고 언더테이블 이런 밑에서 무슨 이상한 거래했었고 네. 그런 짓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런 싸움박질이 생기느냐. 그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 네. 그게 뭐냐.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초당적인 사고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 얘기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초당적. 초당적은 뭐. 이거 보세요. 네. 우리는 국회 가보면 딱 갑당, 을당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패거리 작당입니다. 그것을 구속하는 게 뭐냐? 당론입니다. 갑당에서 당론을 딱 정하고, 예를 들어서 FTA 찬성이다. 을당에서 FTA 반대다. 라고 하면, 양쪽 국회는 전부 다 돌격부대가 됩니다. 완전히 무슨 저 조폭들의 세계가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인 의견이 청취되지 않는 분위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요. 국민이 뽑은 사람이고 양심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따라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네. 그러면 나는 FTA 찬성해. 근데 당에서 반대하라고 그래. 그럼 무조건 반대로 나갑니다. 이건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모든 당론은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론을 강요하면 다 처벌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내가 아무리 갑당 소속이라든가 하더라도 네. 나는 초당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민 민복과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나는 비록 갑당 소속이지만 나는 을당이 내놓은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초당적 사고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무지 안 돼요. 뭐가 더 공익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스스로 예. 판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된다? 없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특정 정당에 소속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나라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서 부터 파악할 수 있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5만 일에 다 간섭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뭐 국제적으로 G20 정상들을 만나서 국제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저 시골에 있는 전봇대도 뽑아야 되고 말이죠. 바빠요. 네. 정말 바빠요. 이래 가지고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늘 사고를 치는 거거든요. 네.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비교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은요 주로 외교, 뭐 통상, 국방, 뭐 여러 가지 그런 데 집중합니다. 네. 저 집구석 짓고 다리 놓고 하는 거는 다 대통령 할 일이 아닙니다. 다 주지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일을 절반밖에 안 하는 셈이에요. 웃지 마세요. 진짜요.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네. 근데 이 제왕적 대통령 가진 사람이 더군다나 국회 한 정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당에서 보면 당원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그렇죠. 정당에서 무슨 감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당원 쪽, 가입사라고 하는 쪽지 한 장 때문에 이 여당이라고 하는 걸 쥐고 흔듭니다. 그러니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은 돌격대로 변하고 야당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싸웁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또 이 나라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은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네. 초당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헌법에 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한 정당의 오야봉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두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뭐 당선이 되시면 근데 바로 국가 원수거든요. 대통령은 그냥 찬정파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가 원수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를 해야죠. 나를 찬성해준, 나를 지지해준 당원이나 국민들 외에 나를 반대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일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느 어떤 대통령이 초당적으로 했습니까? 그러니 제 기억으로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퇴임하면서 야 이제 한 대척정으로부터 해방돼서 뭐 살 것 같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네. 한 늘 대통령이 한 대척점에 저 정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박질의 대표 선수가 되버린 거죠. 그런데 그건 초당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은 1당하고 2당이 싸움박질하면 그것을 중재하고 이 화해를 시키고 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정의 조정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헌법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국정의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따라서 이런 초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 네. 뭐 쉽다고 할까요? 그런 방법이 누구냐? 아예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소속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임기 말에 쫓겨나가지고 무소속 대통령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부분 그게 한두 번이니까. 대부분 탈당을 하셨죠. 뒤늦게 쫓겨나서 무소속 되지 말고 처음부터 무소속이 돼서 초당적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만 덧붙이겠는데. 당선이 되면 탈당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무소속이 제일 좋다. 그래서 당선이 되면 탈당하세요. 이게 좋아요. 그런데 만일에 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내가 탈당까지는 좀 어렵다. 왜냐면 자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주고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내가 입 딱 씻고 탈당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탈당에 준하는 조치라도 취하세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 저 공화당 레이건 정권의 경제정책 많이 가져다가 썼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당 출신의 그 저 국회의원들에게 다 전화하고 만나자고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협조를 하고 토니 블레어는 또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또 뭡니까? 제3의 길이 뭡니까? 다 그런 거거든요. 네. 비록 정당의 당적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 된 자는 반드시 나는 초당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자세가 되묻지 않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당파적 쌈박질에 우두머리 노릇하고 두목 노릇할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전화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초당적 화합정부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뭐 일단은 그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이제 서로 네. 적대적으로 그 공존하고 있는 기존의 두 정치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자 하는 네. 것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안철수 현상의 그 본질적인 국민적 여망이 네. 자꾸 퇴색돼 가고 있어요. 이제 민주당과 안철수 진영의 결합이 저는 뭐 일정한 의미에서는 그것도 의미 있다고 여겨지긴 합니다만 네. 안철수 지지자들의 본원적인 여망은 이런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정치 질서를 넘어서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서는 그런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진영 논리를 좀 들어가려고 네. 하는데 그래서 안철수의 네. 예를 들어서 현상이 이 거품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강준 후보께서는 명확하게 그 정치 출마의 계기를 명략에 지금 몇 가지로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초당적 대통령의 역할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유는 그래야 여야로 나뉘는 이 적대적인 정치를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화해자 조정자로서 그렇죠?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한 방안이겠다 네.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만 좀 따뜻한 시각으로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은 또 정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서로 다른 국민을 위하는 정책의 경연의 장이 돼야 되고 그런 선상에서 국민의 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책을 갖고 있는 그 말은 달리 말해서 그 이 무늬만 국민에게 인기 영합적으로 드리는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원리를 갖고 있어서 또는 정책 철학이 있어서 네. 그 정책 철학에 의해서 문제를 풀고 그런 방식의 인제 이 대통령으로 당선돼가는 네. 그런 점에서는 정당 정책을 갖고 있는 일정한 장점도 있다. 네. 따라서 강준 우리 후보님께서는 향후 초당적 대통령이 갖는 화해 정치로서의 지도자적 자질과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강점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제3정 저는 이제 그런 예, 그런데 만일에 무소속이거나 또는 준무소속에 그런 이제 대통령 지위가 있으면 정당 정치가 네. 더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당 후보로 나갔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일단 자동 탈당이 되거나 뭐 이렇게 탈당이거나 준 탈당 준 탈당에 준 탈당 조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각 당의 모든 당들과 당정 협의를 하겠다. 당정. 여당만 짜고 치는 고속을 하지 않고 당정 협의라고 하는 것이 여당과 청와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1당, 2당, 3당 이제 여당, 야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 교섭단체 아닌 작은 정당이랑도 하겠다? 아,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정당과 다 고르게 정당 협의를 한다든가.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영수회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건방진 표현이죠. 뭐 대표회담인데 네네. 대표회담도 각 당과 정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화를 좀 다양하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우리 정치판에서 가장 문제덩어리가 누구냐, 사고뭉치가 누구냐,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아, 예.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늘 대척점에 서서 사고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소속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여당 후보, 국회, 야당 후보 이런 국회의장 있죠? 네. 국회의장이 당선되면 탈당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네. 이것도 이제 새삼스럽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하도 싸움박질을 하니까, 네. 여당, 야당 싸움박질을 하니까, 여당에서 주로 이제 뭐 이제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하지만 국회의장은 그 순간에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뭐 직권상정 뭐 이런 것도 좀 공평하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럼 거기서도 시사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역대 뭐 외국에 그런 뭐 무소속 대통령이 없다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 조지 워싱턴이라고 아십니까? 네.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네. 그분이 무슨 당 소속입니까? 그건 무소속입니다. 이 무소속 대통령이 그 저 양당 제도를 발전시키고 조정 역할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전혀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입 달렸다고 아무렇게 막 떠들고 그러는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 무소속으로 했을 때 이제 내각 구성 어차피 이제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함께했던 팀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여당 야당의 후보들 주요 후보들의 이제 다양한 정책적인 참모들이 붙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제 당선이 되면 대거 이제 내각으로 들어가서 주요 역할을 맡을 거로 다 기대를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결국 팀을 구성할 때 무소속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지 않느냐. 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요.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널리 인재를 구해서 훌륭한 신을 모셔다가 장관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 캠프에서 한솥밥 먹고 패거리 작당을 지었던 그 사람 중에서 골라가지고 장관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는 이 나라가 그렇게 맨날 캠프 인사 낙하산이니 말이죠. 무슨 저 패거리 작당에서 똑같은 목소리 가지고 이 내각을 구성을 하니까 네. 정권 바뀔 때마다 피비린내는 숙청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많더라고요. 전 정권의 전 정권과 뭐 이미지가 뭐 뉘앙스가 비슷하다고 무조건 다 잘라버리고 다 새 사람 갈아치우고 네. 이렇게 가지고 됩니까?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우파죠? 네. 좌파에서 강렬을 두 명씩이나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 통합적인 화합적인 정부를 구성합니다. 상대 정당 왜 그런 것들은 보고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이 조폭 집단입니까? 무슨 저 패거리 작당처럼 자기네 사람 좀 꽂아가지고 네. 자기들끼리만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썩어빠진 사고방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야말로 탕평 인사를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권력적인 야망을 내려놔야 됩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각을 구성할 때도 일단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네. 능력 있는 인사를 동행하겠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외교 국방에 관해서는 어떤 성향, 보수라든가 진보라든가 또 어느 어떤 성향이라고 한다면 또 뭐 예를 들면 뭐 복지라든가 환경 이런 쪽은 좀 뭐 진보적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다양하니까 구성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복지 문제라든가라고 네. 한다면 좀 진보적인 인사가 뭐 아주 극단적인 분은 아니라면 네. 그럼 좀 가능할 것 같고 또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좀 더 보수적인 인사가 더 유익할 것 같고 그리고 싸움박질을 하려면 국무회의에서 해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끼리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다 보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타협안이 생기겠죠. 타협안. 우리는 지금 타협할 줄은 모릅니다. 협상할 줄은 모릅니다. 저는 이 화합정부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결국 뭐냐?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 서로 양보하는 것. 양보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밀어붙이기 정책, 일방통행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맨날 피터지게 싸우고 죽느니 사느니 마느니 저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역할이라고 보시나요? 조정자죠. 조정자입니다. 이 미디에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순한 그 조정이 아니고 네. 정말 미디에이션을 해나가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내가 어느 점에서 편파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네. 이건 정말 굉장히 전문적인 그 소양이 필요한데 이런 조정자적인 대통령 그게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딱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비전을 보통 갖고 계시니까요. 네. 그렇죠? 따라서 대통령의 정치적 비전에 의해서 이 각계각층에 가장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따라서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책임자들을 장관으로 어쨌든 탕평 인사책을 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이 낡은 싸움박질형의 정치는 청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3정치가 펼치고자 하는 덕의 정치에도 그리고 이제 화합의 정치에도 사실상 상당 부분 부응한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을 뽑는 것이 대선이기 때문에 뭐 캠프도 뭐 중요하지만 결국 그 리더십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또 봐야 되는데 이제는 돌격대장형 이렇게 보스형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조정자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만 더 붙이면요 예. 요새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무소속 대통령 해가지고 저 소신 있게 자기 국회 지지 세력이 없는데 법안 하나라도 통과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독재 시대의 망상이 잠재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통령은 밀어붙인다. 네. 뭐 돌격 부대처럼 일을 하는 것이 마치 잘하는 대통령인 것처럼 그런 망상이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정말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자기가 소신 있게 무슨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법안을 국회에 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대운하가 됐든 뭐 사대가 됐든 하든 냈어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반대를 해. 지지세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반대를 해.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안 해야죠. 네, 국민의 대표가 300명씩 모여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만든 아니라 하더라도 못하는 거죠. 안 해야죠. 그게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무슨 이상한 야리꾸리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려고 해보세요. 네. 그래서 늘 사고를 치는 겁니다. 원래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와 네. 국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책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회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자기 혼자 뭐 이렇게 잘났다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냐고. 그게 독선적인 겁니다. 그게 더 심해지면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야 저렇게 막 세게 밀어붙이는 사람, 저 사람 일하는 대통령처럼 보이는 네. 이런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네, 양보하고 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은 그런 대통령을 존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된다.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시면 이제 아까 철학에 기반한 어떤 그 구호를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랑과 자비와 홍익 정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너무 이렇게 약간 물질적인 또 경제 문제에 사실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자기 막 사랑 자비 하니까 아 너무 추상적이다. 이거 뭐 하겠다는 건가?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그 말씀도. 예.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면 네. 선생님 머릿속에도 아주 물질적인 사고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우리 잠재의식 속에 네.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철학적인 마인드, 어떤 그 인간의 정신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의 행동을 유발하는 건데 이게 뭐 그런 얘기하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좀 경제 민주화 논의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생소한 용어죠. 홍익 자본주의라고 예. 하는 거를 주창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요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익 자본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참 연구 많이 한 겁니다. 아, 오랫동안 예, 오랫동안 매니페스토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예. 네. 그동안에 이 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중심 선거 정치 개혁 운동을 네. 7년 동안 해 오면서 네. 각 당과 각 후보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다 제가 모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비교 분석을 해서 뭐 평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마다 정말 양해 차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세상을 생각하나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바라보나 네. 이게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때 쫙 그때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약간씩 부족한 부분들이 네, 보이시는 거죠. 그 쫙 메모했던 거를 제가 얼마 전에 찾았어요. 그거 가지고 정책으로 쫙 풀어낸 겁니다. 그게 뭐 얼마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번에 선거 이제 또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정책 공약을 네. 만드는데 그거 그대로 100km 다시피 했습니다. 네. 그동안 생각을 했던 것을 7년간 준비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종합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게 생각할 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하여튼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이 경제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너무 물질적으로만 접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 내 이속 좀 챙겼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자산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앞에도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욕망 덩어리입니다. 네. 자본이 있으면 점점 더 많은 자본을 추구해요. 네. 탐욕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가만 놔두면 늘 사고칩니다. 네. 왜냐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틈새를 치고 나온 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칼 마크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실험은 70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늘 자본주의 위기라고 뭐 세계 금융 위기 무슨 뭐 사태 생길 때마다 네. 요새 뭐 G20 뭐 무슨 저 다보스 포럼 이런 데서 맨날 자본주의 위기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 아무리 모여봐야 그 머리 가지고서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이래저래 무슨 저 지혜를 좀 염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 자본주의가 서양에서 발달한 자본주의가 동양에 왔습니다. 그것도 한반도에 왔습니다. 네. 한반도에 왔더니 홍익이라고 하는 정신이 수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더라. 네. 그 서구의 물질적인 자본주의가 동양에 와서 정신적인 홍익주의를 만납니다. 홍익주의. 야, 그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겠습니까? 홍익이라는 건 뭐냐? 지속만 챙기지 말고 네. 사랑하는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더 넓게 이롭게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 세 사람이 앉아있는데 제 이속만 챙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속도 챙겨드리고 선생님 이속도 챙겨드려. 그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의 이웃들을 그러려고 한다면 돌보자. 결국은 나의 탐욕과 욕망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홍익자본주의입니다. 홍익자본주의. 저희 집 앞에요. 이 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예. 이 감나무에 지금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감이 무거우니까 이게 가지가 쭉 늘어져 있어요. 네. 아침마다 그 밑을 나오려면 고개를 푹 숙여 나와야 됩니다. 예. 저는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집에 들어갈 때 느낍니다. 네. 아, 이 감나무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나. 겸손을 가르치나. 고개를 숙여요. 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고개를 숙이고 감나무를 지나가면서 아, 나는 하루 종일 얼마나 겸손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반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감나무도요. 집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따지 마라. 뭐가 먹을 거 남겨두라고요? 까치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저 꼭대기에 까치 먹을 거 남겨두고 지 속 챙기라는 겁니다. 네. 이것처럼 홍익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까치까지 생각해주는 이런 마음, 그런 자본주의라고 한다면 대기업이 됐든 소기업이 됐든 지 속만 챙기는 기업이 아니라 네.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업 활동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홍익자본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뭐 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구성원 각자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물질적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영리 활동을 하라는 네.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은 이기심은 이기심대로 증폭되고 정도를 넘어서서 탐욕으로까지 통상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어지러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사실 멀리 보면 넘어설 것이 오고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지평은 세계사적으로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본주의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네. 장점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강준 후보님께서는 이제 홍익에 대한 우리 전통사성을 소중하게 받아들인 건데 젊은 사람들은 홍익하면 보통 진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홍익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버지신 환인이 보기에 네. 아들신 환웅이 땅 아래 세상을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들을 늘 이렇게 마음에 걸려갖고 그러면 그의 자유를 존중해서 내려가도록 네. 그렇죠? 배려를 다시 자애심을 베풀고 내려가는 환웅에게 이제 바람과 비 구름을 또 주관해서 협력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해야 되니까 풍백 우사 운사를 딸려서 그들이 서로 역할 분담에 따른 협력적 그럴 때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협력적 조종자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야. 그게 아까 무소속 대통령의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아, 설명이 더 좋으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펼치는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면은 이 환웅이 내려와서 나 사람답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곰과 호랑이를 네. 보고서 시험을 내서 그 시험을 통과한 곰에게 그렇죠? 이번에는 뭘 또 부탁을 하냐면 나 결혼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뭘 베푸느냐면 사람이 되게 한 뒤에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 단군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우리 조상이 됐다. 이 홍익 인간 사상에는 중국에서 전래한 삼강오륜 사상은 권위주의적 서열화가 돼 있어요. 군주가 신하들에게 충을 요구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와 부부유별이라서 분별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자녀에게 효를 바칠 것만 요구하는데 홍익인간에는 먼저 솔선수범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환인이 아들 환웅의 뜻을 헤아려서 배려하고 그렇죠? 그리고 신하들과 협력적인 수평적 역할을 하며 네. 그리고 아내인 그렇죠? 웅녀를 네. 먼저 사랑해서 결혼해주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대 선순환으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효가 생겨나고 그렇죠? 충이 형성되어지며 그 다음에 이제 홍익 정신은 바로 그런 것들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홍익의 익자는 물질적인 이익도 포함이 되지만 물질적 이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그렇죠? 네. 그래서 굿이라는 영어적 표현도 한편으로는 상품 이익을 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 의미의 선을 뜻하거든요. 홍익은 그런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측면을 네. 함께 아르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전통 사상이다. 네. 이 전통 사상에 의해서 정치도 바꿔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강 후보님은 그런 맥락에서 자본주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또 적대적인 남북도 이 홍익선상에서 풀어나갈 때 우리나라가 통일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네. 홍익자본주의 하니까 이제 경제민주화보다는 좀 한 차원 높은 논의가 좀 이루어지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뭐 요새 화두인데 결국은 그 자본주의의 병폐인 양극화, 1대 99 사회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서 수많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해소하자라고 해서 지금 주요 3당이 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아간, 좀 더 한 차원 높은 논의를 전개시킬 수 있는 자본주의의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우리 한 대표님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먼저 솔선수범하고 강자가 좀 먼저 좀 이렇게 베풀고 먼저 섬기고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 경제 현실에서 이제 21세기의 대한민국 사회 경제 현실에서는 홍익자본주의적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풀릴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네.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얘기해 보십시다. 네. 우리가 대기업을 때려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한테 혜택이 가리라 이렇게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봐야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기업은 납품하는 업체들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시각 자체가 참 못됐다는 것입니다. 네? 뭐 누굴 때려 잡는다. 네, 뭐 잘 나가는 사람 때려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뺏어가지고 나눠주자는 사고 방식인데 이게 공산주의 사고하고 사고 방식은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사돈이 저 노는 사람 이렇게 배가 아파합니까? 칭송을 못해준 망정. 잘못된 건 잘못되고 비판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기본 자세가 좀 다르다라고 네. 해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이 확실히 다른데
대기업에 대해서는 더 큰 자유를 주어서 더 큰 대기업이 되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탈적인 착취라든가 약탈적 착취 이런 것은 가차없이 때려잡겠다 이런 겁니다. 우선 뭐, 보세요. 아까 때려잡는다는 말씀 그걸 반대하셨다가 또 잘못된 걸 약탈적 착취를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 통으로 싸잡아서 때려잡는 게 옳지, 아니고 옳지 옳지 옳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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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명해 주 그렇게 네. 설명하시니까 확실하네요.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에게 더 큰 자유로서 더 대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세계 100 대기업에 몇 개 들어갑니까? 별로 없죠. 별로 없죠. 네. 뭐 한두 개 들어갈까 말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세계적인 1등 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왜 못 나옵니까? 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벌들은 세계의 재벌이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더 간섭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더 큰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더 큰 대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일체 간섭도 하지 않겠다. 네. 동시에 뭐냐? 당신들 못된 짓 하는 것은 가차없이 가만두지 않겠다. 못된 짓이라 한다면? 네. 뭐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무슨 저 불공정 거래를 해서 뭐 한다든가 또 노동자들 뭐 노임 착취를 한다든가 말이죠. 어? 뭐 이따 이거 못된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공정거래법 노동관계법만 다 지켜도 네. 이 나라 대기업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더 이상한 법 만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준수하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지고. 뭐 네. 경제사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저 고발해야만 검찰에서 수사를 해요. 그럼 그 완전 그 재벌 봐주기입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공정거래위에서 전속 고발권 폐지해 버리고 공정 조사하고 경찰도 조사하고 검찰도 조사하고 전부 다 잘못된 거 다 때려 잡을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은 다 그러면요.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겠다. 대기업에게는 자유를 준과 동시에 책임을 적은다나 사회적 책임 CSR. 네. 재물을 과감하게 묻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뭐냐. 정부가 저 대기업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자유를 줬으니까 또 간섭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 잘못한 것 때려잡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역량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쏟겠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기업 지원하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네. 않고 그 이제 대기업은 알아서 잘하도록 해주고 네. 이제 나머지 정부의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 총력 지원을 네. 하겠다는 거죠. 자영업 이런 일 그러니까 R&D 자금 맨날 대기업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십니까? 대기업만 다 가져가는 경우 대기업 다 독식하다시피 했죠. 네. 자 중소기업을 기술을 향상시키는 쪽에 쏟아라. 난 저희 심지어는 말이죠. 정부와 정부 공공기관에서 수많은 물건들을 삽니다. 조달 물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부 저는 조달, 그거요. 네. 대기업은 쳐다보지도 마라. 대기업은 정부 조달해서 네. 빠지게 하겠다. 네. 쳐다보지도 마라. 다 중소기업자들 다 우대해가지고 말이죠. 그 물건 다 사주겠다. 판로가 안정적으로 되겠죠. 실제로 제조는 중소기업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수주만 중간에 네. 이상하게 저이 원청업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원청업자이면 원청 뭐. 이윤만 떼먹어서 다 하청업자 시키는 거, 그렇죠. 거 있잖아요. 정보공사 있잖아요. 정보공사 다 중소기업들에게 다 줘라 말이죠. 실제로 일할 사람들한테 정부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떼먹는 사람들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청이 아니라 중소기업 부를 만드는데 그것을 부총리급으로 하고요. 지금 지식경제부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기업 중심으로 뭐 무역 무슨 저 에너지 무슨 네, 각종 네. 기술 개발 이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식경제청으로 내려버리고 중소기업 바꿔 버리는 겁니다. 지경부 산하에 중기청이 있는데 네. 바꿔서 거꾸로 네. 중소기업부 산하에 지식경제청이 두는데 일부 업무 기관을 좀 확인해야 되겠죠. 조정해야 되겠는데 이런 발상의 전환이 생각이 됩니다. 부총리급 장관이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중소기업을 어떻게 살리고 상공인을 어떻게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릴 것인가 그것만 연구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재벌 총수들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이따 오지 사지 말고 그것만 해라. 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 풍토 99%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네. 바뀝니다. 이건 대통령의 의지고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총리급에 딱 앉아서 중소기업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살 개척을 만들어 내면 해냅니다. 이래야 우리나라가 호기적인 나라가 됩니다. 네. 아주 뭐 정책이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도권과 농촌을 비교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공장 규제 해가지고 못 크게 맨날 이저 네, 그렇죠. 수도권 공장 규제가 좀 심하죠. 네. 총량제 규제 해가지고 네. 못 살게 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요 수도권 규제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도권 더 큰 수도권 되라. 전 그것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이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지역이 될 수가 왜 없습니까? 국가 중에 소국가도 될 수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렇게 되면 각 지방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구 2200만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더 인구 집중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라고 해서 전 동시에
농촌에 대해서 아주 아주 혁명적인 방법으로 네. 지원을 할 겁니다. 농수산부 장관도 부총리급으로 올립니다. 그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만 명 귀농 귀촌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을 할 겁니다. 100만 명 우리 국민 중 100만 명 우리 귀촌 귀농합시다. 행정도시보다 좀 크네요. 한 10배 정도. 엄청 큽니다. 보십시오. 지금 조기 은퇴자를 조사해봤더니 예. 66%가 다 귀농 귀촌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나지 않은 겁니다. 가서 병원은 어떡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 인프라가 좀 그런데 거기에 인프라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만 쫙 깔아주면 예. 예를 들어서 농지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저 농지들 또 유휴 농지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폐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폐농가 다 유모대행에서 쓰게 하고 그 농지 다 빌려주고 너 이거 뭐 돈 가지고 1억 2억씩 가지고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거 다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가을에 소출 나오면 그때 월세 조금씩 저 네, 상환을 조금씩 상환, 하고 뭐 상환까지 뭐 이자만 조금 이자만 내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아마 100만 명 얼씨구 신다 가지고 다 농촌으로 갑시다 농업을 합시다 라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이 났을 겁니다. 저는요 제가 만약 당선된다고 칩시다 좀 은퇴하고 저 농촌으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나 이거 제 공약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 장소를 지금 연구 중입니다. 뭐라고 하는 듯이 했는데 하도 많아서 어디로 갈까? 이거 진짜 고민 중에 고민인데 네, 앞으로 5년 동안 네. 시간 있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네, 역시 홍익 자본주의적인 네. 관점에서 네. 내놓은 경제 공약입니다. 아, 예. 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규제 중심 아니면은 이제 규제 완화 중심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정책이 갈리는데. 규제를 풀 때는 풀고 또 지원할 때는 지원해서 맞습니다. 이것을 딱 두 갈래로 예, 예. 그러니까 투 트랙 팔레시죠. 네. 예. 역시 어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강 후보님의 어떤 지금 정책의 방향성이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시는 방향으로 간다는 느낌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벌써 시간이 한 시간씩 금방 갔거든요. 한번 좀 두 가지 말씀 좀 정리 말씀 한마디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 분. 네, 일단 뭐 마지막에 말씀하신 바를 조금 우리가 성찰해 본다면은 홍익자본주의라는 것은 네. 그 탐욕적 자본주의의 본질적 측면을 어쨌든 최소화해서 네.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네. 정신적으로 그 풍요로운 교류가 홍익인간 사상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자본주의에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런 것들의 서구적 성공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네. 저는 제3정치 콘서트에서 공동선 예를 들어서 이 자본주의 네. 유형으로 몬드라곤 공동체 그룹을 소개하고 있죠. 네, 스페인에. 예, 네. 스페인의 몬드라곤 공동체 그룹은 그 이 저 일주주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의결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치 조합원 모두가 네. 다 네. 기업의 소유주로서 조합원 1인당 네. 주주 의결권을 갖고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아주 모범적이죠. 네. 그런 곳에서는 해직도 거의 없고 해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1년 이내 취업이 되면서 이제 실업 동안에는 월급의 80% 급여를 받고 따라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런 공동선의 자본주의 기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홍익 자본주의 기업의 또 한 유형일 수 있고 네. 근데 지금의 지평에서는 기업 집단 차원 대기업의 경우에도 잘할 수 있는 건 잘하도록 하라 예. 나 법을 추상같이 지킨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에게 잘할 수 있는 뭐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 R&D 사업 네. 같은 걸로 강화시키고 한다면은 가능한 한 상생 정치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지금의 정치판을 흔들고 새판 짜는 이제 경제의 철학으로서 저는 홍익 정신의 소중함에 비춰봐서 홍익 자본주의를 우리가 이 고민해 보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3정치 철학에 상당 부분 부합이 되어진다. 제3정치는 제1,2정치가 갖고 있는 단점과 폐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보수와 진보의 낡은 보수 진보의 대립적 구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판을 짜자 하는 네.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우리 강준 후보께서 열심히 그 정치적 비전에 따른 의견을 사실 던지고 국민들 다수의 메아리도 이렇게 되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졌습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아쉽네요. 네. 몇 번 더 나오셔도. 저는 그 지금 이제 큰 후보들이 네. 온갖 조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정도가 아니고 네. 유사 편법 조직까지 뭐 수십만 명씩을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중단하십시오. 나는 정말 강력하게 말합니다. 네. 그거 다 빚입니다. 저는 빚이었습니다. 저는 돈 선거, 조직 선거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선거 사무실도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빚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언론에도 빚진 게 없습니다. 네. 뭐 무슨 저 잘 써달라고, 잘 보도해달라고 전화, 청탁 전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빚이 없기 때문에 인재를 널리 구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 업체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돈 받은 건 단 한 푼 없습니다. 네. 절대로 저는 구속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빚도 없습니다. 네. 빚이 없는 사람이 초당적으로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목이 잡혀서 고통받는 저 후보들이 사고를 치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책들 말씀을 나눴습니다. 홍익적인 가치와 초당적 화학정부,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소기업부, 그리고 그 부총리급, 그리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부총리급,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도 풀고 지방정책도 지원하고 또 대기업에게는 자유를, 중소기업에게는 지원을, 이런 어떤 투트랙 정책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한국 사회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정책 선거가 실종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 TV 선거도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 후보들의 정책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강 후보님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누시면서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들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시간으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바쁘신데 몇 번 더 모셔야 되겠다는 강청을 좀 방송 이후에 한번 드려보도록 해보겠고요.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또 한번 심도 있는 그런 계속 정책 관련된 방송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신 우리 강 후보님, 우리 한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